자, 원더풀 종합. 네, 요런 식으로 15만원, 15만원, 한시적으로. 네, 그래서 뭐 할인도 있고, 최대 뭐15% 어린이보 암진단비 넘어갈게요. 네. 간병인 사용 일단. 그래서 원더풀 15만원, 355 유병자도 15만원, 간호간병 통화 서비스가 한도가 상향 조정이 됐다. 체제보험료 2만원, 간편은 3만원. 네, 나머지는 큰 의미 없다. 원더풀, 이제 뇌심 업셀링, 탄저트네. 원더풀, MG 우대 할인, 기존 계약도 폭넓게 예, 가입이 가능하고요. 인정 계약, 실손보험도 포함한 장기 임보. 네, 그래서 아이조안은 62.3%, 원더풀은 46.1%, 우대 계약 할인이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면책, 감액 없이 암수수비도 종수수비로. MG 회사 안전한가요? 별로 그렇게 안전하진 않는 것 같은데, 그냥 오늘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올려드린 거예요. 네, MG는 아무래도 브랜드 파워나 별로 그런 거는 좋지는 아직 않는 건 맞습니다. 네, 이러이러한 상품이 있다 좀 알고 계시라고요. 가입 후 2개월 만에 좌측 유방에서 2cm 이하 응어리 발견, 조직 검사했는데 다빈치 로봇, 또 수술 및 기타 비용 했는데 암진단비 수술비는 면책. 훈구금 면책이 없으니까 훈구금으로 가입하면 되겠죠? 네. 종수수비 2,000만 원 이렇게 해서 가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린이 보험 MG의 다양한 할인혜택이에요. 그래서 5% 할인도 있고 무사고 다자녀 추가 할인, 그래서 할인 폭이 되게 크다. 네. 주요 보장 역시 아이조아 어린이보험이죠. 네, 뭐 이런 건, 이건 나머지 노말하니까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암뇌심 진단비 최신 암치료비 이것도 한번 넘어갈게요. 질병 후유장애 매회 종수두비 간병 플랜, 그래서 질병 후유장애 5천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하고, 매회 종수두비도 1종 42종 100, 3종 200, 4종 100, 5종 2천만 원까지 가입이 되고, 간호간병도 15만 원까지. 하지만 DB는 31만 원까지 나온다. 보험료는 뭐 그렇게 비싸진 않네요. 네, 넘어갈게요. 운전자 보험 계약자 알림 의무 간소화. 그래서 3개월 이내에서도 한 달로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한달 이내에 사고만 아니면 가입하는데 문제가 없다. 변호사 선임 비용도 중상위 경찰 조사 보상이 확대가 됐고, 제도성 특약으로 기존 고객도 2월 13일 이후에 소급 적용이 된다. 그래서 이런 상해 보험 쪽으로도 고 연령 가입을 해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또 보험료가 2, 3만 원대로 아주 저렴하게 가입이 되다 보니까. 한 지붕 이건 뭐 넘어갈게요. 네. 부위별 암진단비. 또또암 처음에 메리츠 나왔고, 롯데 7번, 아까 KB가 9번. 네, 이번에 MG가 지금 몇 번이야? 암진단비 최대 2천만 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출시가 되었다. 네. 원더풀 2종 혜원급 미지급형으로 하면 27,000원으로 저렴하게 가입이 되더라.